우리 건니 씨가 만섭 씨 이 귓속말로 저 배우 알기는 아는데 뭘 했던 친구지? 어떤 친구지? 하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렇죠. 이번엔 당신 아들이 죽을 거야. 말해! 그래서 전 뭐 신인 배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보니까 어느덧 벌써 데뷔가 10년 차요? 네, 10년 됐습니다. 올해로. 와, 만? 네, 만 10년. 와. 10년 전에 어떤 작품으로 처음 데뷔한 거예요? 그게? SBS에서 굉장히 새로운 기획과 시도였던 어떤 시트콤이 있었는데요. 네네. 달려라 고등어라는 작품이었는데. 달려라 고등어? 그게 기억이 안 됐어. 아, 기획과 신선한 의도만 남았고 너무 신선해. 신선함만 남기고 고등어는 신선해야 되니까. 당시에 이제 출연했던 동료 배우들이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나왔네. 네. 오, 이뻐. 꽃미나 아이돌 같아. 그래. 옆에는 누구예요? 아, 문채원 씨하고 이민호 씨. 아, 그래. 네. 여기 멤버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거기는 없지만 이제 또 박보영 씨까지. 박보영 씨도. 네, 같이 함께. 이 멤버구나. 저 몇 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네, 2007년도. 아, 건유 씨 이렇게 출발했구나. 나는 명량으로 출발한 줄 알았어요, 영화. 명량에서 완전히 눈도장을 찍었죠, 사실. 그 사진은 받아주시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엑소 같은데? 아, 받아주시죠. 명량. 에비로드처럼 한번 하시죠. 비틀즈? 아니, 뭘 한다고? 형이 에비예요. 제 아들이고. 자, 시작. 안 맞아. 야, 발맞지 마. 길벌었지. 언제? 명량은 2013년도. 그렇죠. 네. 그럼 데뷔 몇 년 차에 하신 거예요? 그게 한 6년 차? 네. 아, 그때도 6년차. 그러면 어느 정도 하시다가 한 거네. 네네네. 우리 신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 때는 제가 본명을 썼었고요. 네. 그 달려라 고등을 할 때. 명량 때는 제가 예명으로 바꾸고. 아. 네. 이때는 이름이 뭐였어요? 이때는 권세인이었습니다. 권세인. 네, 그게 본명이에요? 본명. 네네. 그리고 이름 권율류 이름 바꾸고 첫 번째로 맡은 배역이 명량에서 이수신 장군의 아들. 그렇죠. 네. 나는 천만 관객이잖아요. 아, 천만 넘겼죠. 천만은 훌쩍 넘겼죠. 너무 그 역할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요? 그냥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아들이라는 역할을 너무 제가 아들. 네. 그 제 필모에서 꼭 한번 갖고 싶었고 또 이순신 장군님이 또 최민식 선배님이셔서 또 최민식 선배님의 아들이 돼서 또 그 연기를 할 수 있잖아 함께. 네, 그 옆에서 한번 같이 호흡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당시에 굉장히 간절함이 굉장히 커서. 네. 한 번만에 캐스트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좀 꽤 오래 걸렸고요. 좀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 오디션을 통해서. 네, 오디션도 받고 이제 감독님도 미팅도 몇 번 하고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총 기다렸던 것 같아요. 4개월을 기다렸다고요? 네. 그 역할을 위해서? 네. 와. 찍으면서 그 꿈에 그리던 최민식 선배랑 같이 했잖아요. 네. 하면서 어땠어요? 일단은 너무 긴장되고 무서웠죠, 처음엔. 아, 무서웠다. 네, 어떤 선배님의 그런 카리스마? 가만히 있어도. 네,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접근하시는 진심이 막 옆에서도 막 넘쳐 흐르시고 막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아 이게 내가 진짜 오로지 그 거기에만 몰입하지 않으면 이게 선배님에게 다 내가 들통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 그 정도로. 네, 뭐 언제나 저는 진짜 이게 명량이 한 10개월이란 10개월 11개월 이 정도의 기간에 촬영을 했는데 진짜 그때는 제가 진짜 전쟁에 진짜 있는 사람처럼 제가 좀 아프기도 아팠고. 아, 그래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이 안 벌려지더라고요. 턱이 대구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근육이 마비될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막 촬영할 때 이를 악물고 있었는지 막 힘을 막 자기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었구나. 막 이렇게 막 너무 턱이 깨질 것처럼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이게 약간 스트레스성 턱 염좌라고 해서 교정기도 마치고. 어이구. 네, 그 정도 치료를 받기도 했었죠. 나중에 다 찍고 나서 최민식 선배님이 뭐래요? 진짜 아들처럼 정말로 꼭 안아주시고 우리 다음 작품에서 또 보자. 울었겠다, 권율. 네, 엄청 울었습니다. 그 말이 좋아서?
아 진짜 마지막 촬영의 마지막 컷이 딱 울리는 순간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아마 해남에서 마지막 촬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크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흘러요? 네. 이게 저한테는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는 작품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아, 중앙대 출신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동기분들이나 함께 다닐 때 또 유명했던 분들 꽤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있어요? 동기들? 제 동기 중에는 이제 현빈 씨. 오! 현빈 씨. 몇 학번? 01학번이죠. 저희 둘 다 01학번이에요? 황금이네요. 오우. 그다음에 이제 제가 1학년 때 같이 저랑 방을 같이 썼던 선배님이 계세요. 누구요? 예, 하정우 선배님. 황금이네 인맥이. 하정우 씨. 네네. 또 후배로는 이제 1년 후배로는 저랑 얼마 전에 같이 작품을 한 정경호 씨. 아 MBC 드라마 같이. 네네네. 정경호 씨. 얼마 전에 우리 최수영 씨. 예, 수영 씨 여기 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봤습니다. 현빈 씨가 동기면은. 네. 거기서 학교 가서 처음 보신 거예요? 네, 학교 가서 처음 봤죠. 오~ 아, 근데 네. 첫 등장부터 너무 잘생겨가지고. 근데 현빈 씨가 빵 뜨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뜨기 전이었죠. 1학년 2학 때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1학년 1학기 때는 하정우 형이랑 살았고. 아, 그래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많이 살았어요. 왜냐면 예. 하정우 선배님이 이제 다른 이제 전공에서 많이 빠져나오셔서 저희가 이제 하정우 씨랑도 한 6개월 정도? 네네, 6개월 정도 선배니까? 네네네. 그러면 일 다 했겠네요? 아니요, 하정우 형도 워낙 깔끔하시고 진짜요? 네, 진짜 가정적이세요. 이런 일을 되게 잘하세요. 어떤 일이요? 뭐 청소도 걸레질도 막 하고 계시고. 아 진짜요? 네. 제가 오히려 굉장히 거기 처음에는 진짜? 무디어서 예. 저는 자취 생활을 사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워낙 더럽지 않으면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예. 저는 아 이렇게 방바닥을 치우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나오는지 난 처음 알았어요. 부모님이 다 해줬으니까 예. 그걸 다 하정우 선배님이 치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 하셨죠. 어깨를 이렇게 치고 야 네. 이제 파이팅 하자. 네. 맞습니다. 어? 네. 다 치고 나면 야 내가 한번 파이팅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네가 파이팅 한번 해. 뭐 이런 식으로 네가 파이팅 해야지. 그게 똑같아. 그럼 권율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굉장히 비비같이 들어가요. 진짜요? 저는 사람을 많이 좋아해서 사람들을 늘 저희 방으로 끌고 왔죠. 아, 지저분한 거 만들고? 아, 그런 역할이 있어. 네, 태평이는 늘 이렇게 아 반갑게 맞아주다가 이제 혼자 저 부엌에서 한숨이 살짝 또 데리고 와서 한참 동안 있네. 아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형들하고 이제 막 친구들 데리고 와서 아 들어와 있잖아. 저쪽에서 태평이가? 아니 우리 현빈 씨는 조금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잖아요. 네 좀 예 진짜로 진짜 권율 씨 모든 여자들이 권율 씨를 지금 부러워할 것 같아. 당대 최고의 남자들하고 다 살아본 거잖아. 하정우 씨랑 자취하고 현빈 씨랑 자취하고 근데 이 당시에 댄스팀을 만들어서 춤추고 다녔다는 말이 있던데. 댄스팀을 만들었다고요? 네, 댄스팀 이름이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뭐예요? 십자수. 제가 아는 그 십자수 맞아요? 십자수, 예, 네, 맞습니다. 예, 여자들이 그 뜨는 네, 십자수? 네. 아니, 웬 댄스팀, 웬 십자수? 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2학년 때? 제가 2학년 학년 대표였어요. 네. 어허. 그때가 이제 예술대학교 체육대회 때였는데 저희 과가 이제 예술대학교 내 경쟁에서 좀 많이 좀 패배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아하. 뭐 줄다리기도 지고 아 뭐 그런 거 이제 그 달리기도 지고 체육대회 이런 거 되게 민감하지. 네, 연극학과 학생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집합이거든. 이거 아니, 지면 집합이야. 극한 거 같고 지면 무조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요. 집합의 기운이 느껴져서 그렇지. 스물스물 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오늘 기합 안 받고 집합 안 받고 이제 좀 자고 싶은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좀 1학년 중에 가장 좀 끼가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없고요. 거기에 경호가 있었죠. 정경호 씨가 그렇게 속한 거야? 경호가 있었죠. 야, 모아서? 형이 지금 CD를 갖고 올 테니까 우리가 한번 잠깐 맞춰보자면서 당시에 이제 H.O.T, 잭스키스, 뭐 G.O.D 이런 노래들을 CD를 갖고 와서 야 우리가 이걸 립싱크 댄스를 하자. 아하.
야, H.O.T. 잭스키스 춤을 추자. 춘 거예요? 딱 음향을 틀고 이제 각 과별로 이제 자기네들 마이크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들고 이제 춤을 툭 쳤어요. 뭐 이런 느낌이죠. 허리케인 블루 아시죠? 아예. 거기에 댄스. 댄스 버전. 댄스 버전이라고 댄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잭스키스의 로드 파이터였는데 네. 대박이 났거든요. 다 뒤집어진 거예요. 네. 약간 코믹 립싱크 댄스 그룹이었거든요. 아, 재밌었겠어. 그래서 대우를 받기 시작하면서 네. 갑자기 이게 12개 학과가 예술대 체육회를 하는데 네. 본 예술대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보다 네. 저희 댄스 행사가 십자수 다른 과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게 재밌어서 옆에 과들이 한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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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면서 네. 저희 과에 다 이렇게 막 붙으니까 기사야지 그럼 뭐 예술대 학생에서 자 저희한테 주목해 주세요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막 어깨가 막 막 야 내가 쟤네들 막 이러면서 쟤네들 내가 키웠어 내가 키웠어 당시에 저희를 전체적인 컨펌을 해주셨던 게 네. 누구예요? 하정우 선배님. 야, 저 파이팅 내가 저 네. 내가 다 파이팅 해갖고 이렇게 파이팅 된 거야. 아 어? 제대로 흉내 내줘야지. 아, 난 안 돼. 어떻게 했어요? 권준 씨 제대로 말해. 성대모사 제가 해줘요. 별명을 이제 하정우 선배님이 샤이니 보이라고 해줬는데 네. 제가 권세인이라서 샤이니 보이. 야, 샤이니 보이, 더 파이팅해. 아, 그래서, 잘한다. 파이팅!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아, 내가 신다니. 저희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게 이제 연극과 뮤지컬인데. 당시에 선배님은 굉장히 스타셨으니까 진짜로 선배님이 부르는 노래도 많이 따라 부르고 그러기도 했죠. 선배님의 그 따라했어요? 네, 도스 매직 체인지를 아무래도 뭐요 그때로 가서 하고 자 권세희 시절에 네 그때 그냥 선배님 그리스의 예. 그리스 하나 둘 셋 넷 한밤에 들린 레이디오 잘한다 왜 이리 내 마음 울리나 가에 들리는 다 외우네. 아우 이뻐. 아우 녹는다 녹어. 자 그 다음은 강정일이 불러주세요. 강정일 나와라. 나 시키면 해야 되나? 진짜 대단한데. 도스 매직 체인지 내 마음 속에 저 멜로디 변치 않을 저 멜로디 다시 내게 돌아와 please come back to me please 뭐 강정일이 아닌데요? 네 이렇게 잘한다. 아니 뮤지컬을 하지 왜 아직까지 뮤지컬 안 해요? 감미로워.